최고 신생아 돌보기의 달인들이 모였다. 드디어 만나게 된 세 달인들. 서로의 노하우도 듣고 실력도 알아보기 위해 생활의 달인에서 마련한 특별한 시간. 그 첫 번째 순서는 표정으로 아기와 대화하기. 아기들의 얼굴만 보고 그들이 하려는 다음 행동을 알아채야 하는 건데요. 정답은 다 아이들 얼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 세포 하나를 걸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신 없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아기들하고 관계를 했던 거라 가지고요. 제 모든 소신껏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뭔가 알아요. 코를 벌름거리며 눈을 슬며시 감는 신생아. 과연 이 아기의 다음 행동은? 힘차게 답을 든 세 달인. 오, 사이좋게 같은 답을 적어주셨는데요. 과연 화면 속의 아기가 재채기를 할까요? 아직까지는 어떤 행동을 할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시원하게 재채기를 하는 아기. 역시 세 분 다 정답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답! 재채기! 눈을 감고 최대한 그 숨을 들이를 마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동점!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눈을 감고 입을 벌리며 불편해하는 아기의 다음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정답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사이좋게 세 분 다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세 달인 모두 정답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세 분 틀리네요. 정답이 뭘까요? 그렇다면 아기의 다음 행동은 인상 한번 찡그리더니 이내! 딸꾹질 하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딸꾹질! 대구의 김혜정 달인 정답!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이 완전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있다는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수영이 이번에는 저한테 정확하게 행운을 갖다 주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신생아의 표정을 보고 맞추는 마지막 문제. 몸을 비틀며 서럽게 울고 있는 아기. 이 아기는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 걸까요?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한 표정의 달인들. 신중하게 답을 적고 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답을 쓰셨을까요? 세 명의 달인 모두 같은 답을 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라운드의 마지막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신기하게도 세 분 모두 정답!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었던 거군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표정에서 불편한 게 보였거든요. 우선은 대변인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좀 더 강하게 울게 된다면 그때는 배고파서 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랑 배고픈 거 아닙니까? 1라운드는 김혜정 달인 승! 이어지는 2라운드! 제작진이 고심해서 준비한 신생아들과 관련된 문제 지금 공개합니다. 알몸 드러낸 채 시원하게 목욕 중인 신생아. 물이 좋구나. 역시 물이 좋아 우리 태포는. 응? 신생아의 경우 몸 전체를 담근 채 하는 목욕은 과연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끝나자마자 답을 써내려가는 달인들. 정답 공개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웠나요? 모두 같은 답을 써주셨네요. 배꼽이 떨어진 후. 이어진 두 번째 문제에서는 김은희 달이 흘러 정답 맞히며 단독 선두. 세 번째 역시 공동 정답. 이어지는 마지막 문제. 신생아의 원시 반사 중 하나로 옆구리 갈비뼈를 긁어주면 굵은 방향으로 몸이 구부러지는 반사를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나를 뜻하는 용어는? 생각보다 문제가 어려웠나요? 이번엔 답 쓰는데 시간 좀 걸리네요. 3초? 2초? 2초 정답 들어주세요. 과연 심사숙고한 달인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달인들의 답이 갈렸습니다. 마지막 문제 정답은 무엇일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는 달인들. 정답은요? 정답은요? 달란트 반사, 밸런트 반사. 오! 네, 2라운드 마지막 문제 김은희 달인만 맞춰주셨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공기업이 나요. 아, 공부를 한번 하셨습니까? 예. 놀라는 여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라운드 김은희 달인 승! 드디어 3라운드! 애기 트림 시키셨죠?
3.0에서 3.0. 그렇습니다.